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눈에 잠깐 뭐가 들어가가지고.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그 준비를 잘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다렸을 것 같고 저 역시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1년을 넘게 지금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1년을 넘게 기다렸던 드디어 그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프라의 매니악 라인업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매니악. 간단하게 이 매니악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마프라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이 있죠. 그 중간 브랜드가 매니악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마프라는 원래 사실 소비자용 브랜드로 좀 더 적합하고 라보 코스메티카는 좀 전문가용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애매모호한 지점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온 매니악 라인업이에요. 매니악이 한글로 표현하면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 차에 좀 미치광이들이 쓰기 좋은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Go! 오늘은 저희가 프리워시를 하기 전에 마프라의 글라스 클리너 디그리저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알람 부적자 차량이기 때문에 유리바이스가 분명히 돼 있을 건데 새 차를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벌레가 이게 뭐 아니... 벌레도 터져 있고 와이퍼 자국에 뭐 워셔일 자국에 좀 다양하게 지금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프라가 원래 유리 세정제를 좀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기름때 제거까지 같이 잘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유막방도 된다고 하고 원래 보통 유리 세정제는 이렇게 타월에다 먼저 분사를 하고 사용했는데 이번 이 마프라 제품은 직접 분사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렇죠. 자, 근데 너무 많이 뿌렸나요? 아, 조금 많긴 한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이 정도 잔사도 못 없으세요? 예? 이 정도요. 뭐 그냥. 근데 향기가. 화장실 냄새인데 아무리 봐도 그 숲속 향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숲속 향이랬어? 지금 느껴지는 딱 그런데? 이게 숲속이라고? 응. 넌 숲을 어디로 가봤니? 나 저기 노르웨이에 있는 숲을 갔었는데. 노르웨이 가봤어? 아 이게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요. 언제 갔어? 있어. 일반 글라스 클리너 향이 아닌데 아니긴 해요. 되게 좋은 향인데 아주 제 취향은 아닙니다. 뭔가 화장실 방향제 느낌 나거든요. 잔사도 나왔네요. 아 그러네요. 잠시만요. 우선 뭐 작업성은 많이 뿌려도 마프라 유리는 워낙 뭐 잘 쓰다 보니까 세정력도 좋은데? 일반 유리 세정제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까지 날리기는 좀 힘들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날리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분사를 해볼게요. 저 치워봐야지. 닦고 있는데 이게. 벌레도 날린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일단은 기름을 잘 날려준다고 했는데 벌레에서 나오는 기름도 잘 없애준다고는 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바깥에다 쓰기에는 조금 아깝거든요. 사실 프리워시만으로 해도 유리바이스 되는 코팅이 다 날아갈 테니까. 근데 장점은 이 안쪽 유리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좀 있다고 해요. 이 유리 세정제 이 암모니아하고 메탄올이 없기 때문에 이 유리 틴팅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자 먹은 손으로 이 긴 유리창을 문질렀을 때 그때 사용을 해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가 된다고는 해요. 근데 뭐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사실 뭐 애기가 있냐 뭐 애기 저는 지금 마다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사실 일반 유리 세정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촬영 당일에는 가격이 측정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매니악 라인업이. 아직 전부 다 가격이 안 나왔어요. 가격에 따라 살지 말지는 결정될 것 같군요. 솔직히 유리 세정제 같은 경우가 관리를 좀 한두 번씩 해 놓다 보면은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유리 세정제는 조금 이게 좀 미안합니다, 마프라. 이게 누구한테 적합하다라고 이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실내만 전용으로 쓰자니 아마 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뭐 어쨌든 세정력은 괜찮다. 매니악 라인업에 또 신기한 물품들이 많아가지고 우선은 오늘 알칼리성을 좀 강하게 타서 분사를 해볼게요.
미네 쪽에 확실히 좀 흩어지나 말랑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미네랄로 잔뜩 끼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에어를 한번 쏴봐서 물때들을 얼마나 날렸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확실히 아 지금 알칼리성은 되게 엄청 강하게 희석비 이상으로 타는데도 불구하고 물때들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유리세정제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세정제도 좋고 효과 좋네. 보통 프리워시를 하고 나도 이렇게 알칼리성만 뿌리고 일단 밑에질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와이퍼 자국이 항상 남아있는데 프리워시만 해도 깔끔해지네요. 유리세정제에서 세정은 효과는 진짜 좋긴 좋네요. 자 이제 이 물때들을 완전히 없앨 만한 카샴푸를 좀 써볼게요. 매니아 글라이더비 카샴푸 블랙 랩 샴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활량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3PH의 세척법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알칼리성을 쓰고 그 다음 산성을 덮어놓은 다음에 윤활력이 좋은 중성 카샴푸로 밑에질을 해주는 게 3PH의 세척법이었는데 사실 중성 카샴푸를 쓰는 게 이제 마프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활력 빼고는 사실 중성을 쓸 이유가 없다고. 아,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깔끔하게 세차해놓고 코팅을 해놨어요, 자동차에. 근데 그 위에 벌레도 안 터지고 뭐 산성비도 안 맞고 뭐 나무질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각종 이물질들을 안 맞은 상태라면 물론 안전한 중성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은 자동차는 대부분 일단 맞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칼리성과 산성으로 그냥 나눠가지고 세정 작업을 끝내버리는데 기존 3PH는 사실 산성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매니아 카샴푸가 그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어, 산성이 카샴푸인 거예요? 산성에다가 윤활력은 샘퍼의 윤활력을 그대로 넣었다고 해요. 아, 그 두 개를 섞었다. 그래서 3PH의 공정이 하나가 줄어버렸습니다. 훨씬 더 간편해졌네. 좋아요. 이제 희석비는 300대 1이고 18리터 기준이니까 60ml를 넣으면 되죠. 똑똑 공부했냐? 이, 딱딱 나오지 뭐 아무거나 불러가면 다 나와 그냥. 4천대 됐어. 바빠 죽겠는데. 아니 다 한다더니 일단 60ml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직어에. 네. 넣으시면서 한번 말씀 주시면 뭘 됐다고. 아, 됐어, 됐어. 아, 그 20ml씩. 20ml씩 60ml니까 세 번을 넣어요. 아, 그렇군요. 정신들 안 차려, 지금 다들? 어? 네가 제일 똑똑해서 그러잖아. 아, 그건 그렇지. 내가 제일 스마트하긴 하잖아. 고압 수류도 많이 나는 거품이 아니네. 많이 나는 거품이 아니네요. 좀 묽다. 지금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카샴푸를? 60ml 정량 넣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품보다는 그냥 곱다 이거는. 넣어주세요 밑에. 아 그래요. 화장품 작업을 해야지. 확실히 좀 물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작업 해볼게요. 윤활력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뭐하니? 이 물. 아, 그걸 지금 여기서 써먹는 거야? 이 달달. 달달. 아, 해서 드세요. 올드바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예. 예. 당이 필요한 거. 이 물 아주 맛있다. 너 협찬이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영영제 협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아, 화장품 리뷰를 해야 되니까. 아 예. 너 한 사람 사나 키냐고. 팬입니다. 윤활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말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로 흘러내리고. 근데 다른 카샴푸에 비해서 이제 한 60ml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마프라여서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카샴푸 안에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카샴푸가 산성에 그 퓨리피카를 없어도 되는 이제 미네랄 제거까지 이 카샴푸가 동시에 되거든요. 미네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야 퓨리피카 가격을 좀 생각하면 그게 좀 비싸잖아. 퓨리피카 좀 비싸요. 4만 원이잖아. 그걸 빼고 공정이 하나 주고 일단은 몸 행동 하나 주고 시간이 들어오면은 이제 좀 그만한 값어치는 있을 거다. 근데 카샴푸 가격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직. 아, 아직 알려진 게 없어 이게. 그리고 이 거품들이 우선 뜨거운 여름에 좀 안 마르게끔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얼룩을 안 남기게 해준다고 해요. 아 맞아. 기존의 마프라에서 굉장히 진한 향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조금 소프트해졌습니다. 여성분들이 쓰셔도 어 아빠 냄새 하는 소리 안 날 정도로 뭐 아 저 세차부터 여성 얘기하지 말까? 자꾸 너 힘 빠지는 소리 할래? 그러니까
근데 거품 느낌은 진짜 좋네요. 확실히 마프라에서 추구하는 게 확실히 좀 느껴져요. 마프라는 일단은 막 다 떨어뜨려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래서 타자 제품보다 좀 묽다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항상 다 그냥 뭔가 용해시켜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초점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서. 샴푸는 뭐 일단 비딩 미네랄이 얼마나 잘 없어지고 비딩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걸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다를 것 없는 화장품이랑 똑같다고 이게. 샴푸 사용하고 나서 확실히 좀 눈에 안 보이는 미네랄들이 좀 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금 비딩이 아주 이쁘지는 않은데 근데 매끄럽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요. 비딩도 자극적이긴 하다. 근데 비딩이 너처럼 생겼다. 뭔 소리야? 얘기지. 확실히 이제 카샴푸 사용하고 난 뒤로는 매끄러워진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아까 안 보이던 비딩이 이제 좀 보여. 물을 이제 잘 튕기기 시작하네요. 스팅력 떨어졌고. 기존 코팅층이 뭔지 몰라도 수명이 일단 다할 때가 되긴 했었나 봐요. 옷도를 많이 타서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좀 이따 다시 코팅제 바를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 코팅제는 오늘 일단 살려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나머지 차량의 에어를 먼저 불 사이에 물때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고 드라잉까지 동시에 해서 전면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에어를 쏴줘요. 네, 세정이 잘 돼야 될 텐데. 매니아의 다음 아이템 퀵 디테일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거 못 읽은 거 아니잖아. 익스테리어 퀵 디테일러. 한번 두 번 뿌릴까? 두 번 네. 뿌려보자. 두 번 한번 두 번 그리고 잡아볼게요. 또 이 반 아시지? 딱 반. 와, 향 이건 진짜 잘 뽑았다. 야. 체리. 그러네, 체리라고 보기엔 엄청 진한 체리다. 달콤하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네네네. 잔상을 남는다, 살짝씩. 진짜 남는다. 우선 지금 바르자마자 느낌은 굉장히 좋거든요? 타올에서 느껴지는 슬립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잔사들이 살짝 있었네요? 이번에? 아, 첫 타올이었는데도. 그래도 다 제거는 했어. 좋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퀵 디테일러이기 때문에 약간의 먼지나 혹은 이물질까지 또 살짝은 없애줄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권장드리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세차를 깔끔하게 하고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고 습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해요. 근데 물이랑 함께 뿌려서 사용하는 습식이 아니라 드라잉 직전에 물 위에 뿌리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쨍해졌는데? 확실히 작업 광도는 굉장히 쨍해지는 광이 나와요. 마프라 특유의
그 거울같이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굉장히 반짝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날광이 아니라 마프라는 이 그 아 마프라의 광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유리처럼 만드는 정말 마프라는 실크 효과라고 하는데 확실히 리플렉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좀 전시회에서 써도 된다고 그 설명에 써있긴 했나봐요. 강도는 딱 마프라 티격이 나옵니다. 이종원은 옆에도 좀 같이 세면 해볼게요. 왜요? 여기도 자 한 번 두 번 희생해보세요. 자. 아, 어디다? 아주 쉬운 편 아닌데? 이 위 있네요. 아, 남기긴 한다. 스치면 버핑은 아닌데? 네. 이 작업성이 스치면 버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면을 바꿔서 다시 닦아주면은, 잔사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맞아요. 스치면 버핑 수준은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손이 가는 건 맞기는 한데, 있다. 아니야, 잔사 좀 됐어. 그래? 이쪽은 좀 없는데? 좀 잘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프라 제품이 일반 유리막처럼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직전에 라버 코스메티카 라인업도 조금은 잔사가 남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매니악의 코팅제, 이 QD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보여주기는 하네요. 살짝 잔사가. 그래서 작업을 해주실 때는 정말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바르는 타월 한 장 따로, 그 다음에 버핑 거드리는 타월 한 장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 내기로 봅시다. 저쪽 작업하고 잔사를 좀 남겨보자. 그래, 남겨보자 한번. 이쪽은 제가. 그래요, 이 상태로 묻어봅시다. 네, 이 상태로 묻어봅시다. 너무 심한가요? 좀 그런가요? 뭐 안 되면 네가 이 차를 물어주면 되니까. 아니면 타월에 분사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면도 한번 잡아. 여기가 좀 빛을 잘 받는데 블링블링 거리는 다음 굉장히 그냥 좋아요. 그리고 크롬에도 사용 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쪽 보고 해야 되죠? 그 내용은 없었어요. 크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크롬에.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번역으로 뭔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여기도 발라도 된다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네. 타월에 분사하면은 잔사 남는 건 안 보이네요. 네. 수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도 했으니까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 그러겠네요. 수칙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어디서 사용 가능할 수도 있겠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감독님과 똑같은 얼마나 좀 그런 얘기 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 일부러. 아 테스트 한 거였어? 당연하지.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언제 좀 늦었어요? 슬립감 진짜 좋다. 근데 진짜 슬립감 진짜 좋습니다. 진짜로 좀 거의 고체학습급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은. 아, 고체악스는 약간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슬립감을, 그 감성 느낌은 아닌데, 전 물악스, 아니, 약간,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재질 중에서는 진짜 거의 한 10점? 진짜 거의 10점? 여기 얼마나 바꿨을까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업하면서 한 5분 정도 내비뒀는데 닦아볼게요. 닦을 것 같은데? 닦여. 아, 닦이네. 직사광선 아래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뭐 어떤 것 쓰든 간에 솔직히 좀 직사광선을 피해야겠지만은 잠시만요. 한 번만 여기 덧붙여보세요. 이게 이렇게 알았어요. 한 번만 더 뿌려가지고 닦아볼게요. 완전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아 있다 있기는 진짜 조금씩 있다. 네 레벨에서는 안 보여 이게. 나 그럼 지금 보여서 닦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네 레벨 이거 뒤집어서 볼까? 확실히 일단은 마플라틱 합니다. 전사는 있습니다. 뭐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어떻게. 장사방이 이제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우리도 확인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느껴지는 스리감 참 감동을 주는데 이 타월이로 느껴지는 조금만 더 쉬었으면은 진짜 조금만 차라리 그냥 건식용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도 아... 마저 전부 다 작업을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이제. 네. 고생이 많아 아주.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네 번째 제품으로 인테리어 클리너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근데 차주의 지금 실내 차량 상태가 너무 새알람 같아서 깨끗해서 코팅까지 다 돼 있어서 사실 오염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엔진 면으로 일단은 사용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농축이라 3:1까지 희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사용을 했을 때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균을 모두 없애준다고 해요. 코로나도 없애나? 코로나도 너도 없애나? 나를?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나 플라스틱, 하이그루시 어디든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에 나올까? 이것도 가격을 모르니까 참 리뷰하기 뭐 닦아보세요. 아, 네, 닦아봅시다. 세정적으로 한번 봐봐야지. 엔진 코팅 좀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먼지가 살짝 있어서 깔끔하게 없어지긴 한다. 잔사도 안 남기네요. 뭔가 딱 사라지네요. 무슨 보들보들해지나 살짝. 보들보들해진 느낌이 있네. 우선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좀 취향저격을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도 되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좀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어차피 뭐 세정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박테리아라도 그 다 잘 없애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프라에 이미 실내 라인업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게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죠? 저기요. 기존에 이 마프라 라인업의 제품들도 가성비 엄청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또 가죽만 봤을 때는 이제 라보 라인업 중에 프리미엄 라인업 중에 이제 또 더마 실런트 더마 클리너 이거 자체도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엄청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이걸 내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 생각도 들고 이게 인테리어 클리너잖아. 그러면 출시할 때 인테리어 이 코팅도 되는 그 제품도 같이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이탈리아에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마프라 제품도 이미 충분히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긴 많았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일까?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건 뭐 그거지. 그리고 일단 아이들 때문에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차주분들한테는 뭐 적합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코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분명히 하나는 있겠네요. 요즘 오래를 많이 쓰는 그런 수세니까. 요즘 너무 실내 세정제들은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 세정이 어떤 건 잘 안 되고 어떤 건 잘 된다 부분시키는 솔직히 요즘에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맞아.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박테리아랑 뭐 이제 바이러스균까지도 제거를 해준다고 하고 꼭 차량에다가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마프라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강아지, 그 다음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그냥 보트, 선박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 케미컬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마도 집에서도 써라 이런 느낌이 아닐까. 3:1 희석에서 한 통은 집에 가져가고 한 통은 잘 제가 너무 받아주나요? 그런가? 아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이외에는 아니면 코팅이 안 되니까 차량에는 솔직히 좀 세제 코팅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 방에 처리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 뭔가 이 박테리아랑 이 바이러스 때문에 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희석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네 제품이. 야 너 마프라 홍보대사 이거 배지 같은 거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저희 이 배지 이거 금으로 된 걸로. 넌 왜? 같은 새알람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 24K로 네 24K 18K 안 됩니다. 농담이고 개인적으로 저희는 일단은 마프라에서 좀 교육을 좀 받아보기도 많이 받아봤었고 마프라에서 유명한 그 레지형이지? 레형이라는 뭐 나랑 토형보자 하는 그 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프라가 추구하는 감성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왁스코팅제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어떻게 뽐내줄지 퍼포먼스 볼 시간. 아우 근데 강도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일단 물을 뿌려봅시다. 좋아요.
진짜 딱 마프라틱 합니다. 이게 비딩 모양도 다 제각각인데 비딩이 또 없는 건 아니면서 히팅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물을 좀 쏟아오면은 침수 현상이 나타나요. 돌아오면은 물길이 서로 뭉쳐있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응?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보시면은 좀 더 아 다른 코팅들이랑 이렇게 해서 다르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저희가 물을 뿌려볼 테니까 옆면부터 시작해서 너한테도 뿌려보고 싹 뿌려보자고. 사람한테 뿌리면 안 돼요. 확실히 마프라틱하게 튕겨냅니다. 이게 친수도 봤을도 뭣도 아닌 게 이 반반 섞였잖아. 유독 마프라만 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코팅들에서는 솔직히 좀 찾아보기 힘든데 마프라. 근데 이게 이 마프라의 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루 정도 경화 시간을 놔주고서 물을 싸주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근데 바로 싸도 큰 지장은 없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일단 기존 제품 위에 레이어링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겹겹이 발라주면 발라줄수록 더 반짝거리고 강도 좋아지고 시팅도 빨라지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거의 쇼카급의 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문구에는 적혀 있는데 기존에 이게 추천하시는 부류가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리제급이나 아니면 쇼카급의 광을 보고 싶다 근데 발수용을 나는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을 가서 발라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수침수를 둘 다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제품에 뭐 왁스코팅이 뭐 광이 좀 어둡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다 해서 기존에 뭐 쇼카 뭐 예를 들어서 잭스왁스 바디샤인 같은 거 발라주고 계셨다 근데 지속력이 너무 약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이 진짜 이 반짝반짝해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이번에 출시되는 다섯 가지의 아이템 중에 저희가 오늘 유일하게 사용을 못해봤어요. 워터스파닝 거를 차주가 나름 좀 새알람처럼 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크롬의 물때가 하나도 없네요.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기회 되면 다음에 저희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매니악 라인업을 다섯 가지 출시되는 걸 사용을 해봤는데 앞으로 14가지 제품이 출시가 또 된다고 해요. 총 14가지더라고요 총 14가지 근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가격면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저희도 가격을 몰라서. 근데 성능면으로 한번 봤을 때는 마프라는 마프라다. 솔직히 이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유리세정제랑 환경이 좀 다른 게 보이고 환경력이 진짜 좋았대. 아까 그 와이프 자국도 좀 유리세정제 좀 안 좋은 것 같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뿌리고서 닦아보면은 와이파 정리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샴푸죠. 샴푸. 화샴푸도 마찬가지로 산성에 윤활력을 더했다는 것도 지금 이 시장에 없는 아이템인 건 확실합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산성 샴푸가 거의 휠 전용 산성 샴푸 말고는 바디용으로 미네랄 제거해주는 분들은 마프라가 처음 특허를 냈고 처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국내에서도 아마 처음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사용을 해봤을 때 3PH를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그 샴푸는 저한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공장 하나가 줄어들어 쓰니까. 그치. 일단 더워 죽겠는데 뭐 하나 나왔잖아. 뭐 하나 좀 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음표가, 느낌표와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프라이가 조금 뭔가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해요 좀 더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뭔가 아쉬움보다는 뭔가 궁금증이 좀 많이 남는 게 인테리어 클리어였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마프라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세정제 쪽 라인에서는요. 코팅제 자체는 마프라가 추구하는 그 매직3 방법이죠? 3 매직인가요? 매직3. 저도 사실 그거는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너무 과정이 복잡해요. 결과물은 너무 이쁘고 좋은데 하는 시간은 좀 오래 소요되고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 선택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했을 때 그 지속기간이 9개월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잔사가 생겼을 때 없애는 방법 뭐 기타 등등 막 하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하나로 마프라 코팅제는 이런 느낌이야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이번 코팅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압축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나올 매니악 라인업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 마프라가 보면은 최근에 시데로라는 철분제구제부터 시작이 돼서 자꾸 서로 그 브랜드 아, 이 마프라? 매니악? 그 다음에 라보 서로 팀키라고 있거든요 지금 막 보면은 서로 이게 싸우는 것 같아. 저희도 앞으로 마프라를 정말 좋아하지만 마프라에서 그나마 이건 진짜 가성비다 얘보다 얘가 낫다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생각이지만은 매니악 라인업에서 마프라나 라보 죽일 여러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섯 개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일단 확실히 저 카샴푸는 진짜 팀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대가 돼. 나머지 라인업 그 이제 못 들어온 아홉 개 라인업이 분명히 라보나 마프라를 죽일 아이템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영상을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그러는데 뭐 소비자한테 좋은 거니까요. 아 그건 그렇지.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생활나면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아, 리뷰는 저희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새차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갑자기 인사를... Oh,